자, 서울대 일반어 준비생 정우의 수험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저 수험가 베스트셀러 서울대 일반어 위주로 만들어진 책이죠. 면접의 정석. 자, 박경수입니다. 자, 이 시간은 우리가 서울대 일반어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 시간이죠. 어떤 식으로 공부했을 때 효과적으로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가, 그죠?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서울대 1단계 어려운 과목을 통과했습니다, 그죠? 이 시간에 이제 전체적으로 서울대에 대해서 한번 오리엔테이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모집 정원이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죠? 평균 경쟁률이 9.34대1인데 여러분들은 18일날 발표됐는데 이미 여러분들은 전제가 어떻습니까? 재강의 듣는 수험생들이 아마 요게 됐다는 가정하에, 그죠? 아마 진행을 한다고 봅니다. 면접일은 18일날 발표하고 나서 25일, 26일이야. 26일은 이제 수의대, 의대, 그쪽이 있다 치대. 응? 그러니까 18일날 발표하고 나서. 보통 서울대학교 일반에 보는 친구들이요. 실제로 보니까 고대 융합하고 많이 겹칩니다. 그렇죠? 서울에 있는 거 어떤 학교 특목고 학생들 아니면 서울에 있는 고교, 일반 고교도 고대 융합적하고 많이 겹치고, 그 다음에 고대 논술하고도 좀 겹치더라고. 고대 논술하고도 많이 겹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고대 논술 일반 해가지고 요게 이제 논술이 27일이고 융합이 24일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서울대 일반을 일반을 보는 친구들이, 서울대 일반을 보는 친구들이요. 실제적으로 이제 요 사이에 고대 논술하고 융합, 그쪽으로 이제 많이 겹쳐서 같이 중복 지원했다. 그죠? 면접 비중은 상당히 높죠. 50%인데 실제로는 50% 이상 되죠. 특히 서울대 일반은요, 서울대 직인하고 틀리게 어떤 식으로 문제 자체를 풀어내야 돼. 특히 수학, 이제 인문계하고 자연계, 특히 인문계하고 자연계에서 특히 이제 그 자연계 친구들만 뭐 더 심한 거고, 이건 반드시 풀어내야 됩니다. 인문계에도 수리를 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요 친구들은 수학적인 비중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럼 설명을 드려보자. 요거는 여러분들께서요, 제 책에 면접의 정석이라는 제 책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서울대 일반에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 책을 구입하셔서 보면 상당히 도움이 되고, 실제로 거의 대부분이 구입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책에 서문에 있는 걸 제가 조금 손을 봤습니다. 한번 편하게 읽어보자. 2015년도 서울대 일반 전형 면접의 경우는 전년과 동일하게 재심이나 문제필요일 때 심층 면접, 뭐 이건 뭐 심층 면접이죠. 단 인문계열의 경우는 과거 달리 공통, 작년에 영어 재심문하고 한자가 출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올해도 서울대학교에서 보면 영어 재심문 한자는 출제가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 나와 있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건 출제가 안 됐고, 제 생각에는 올해도 출제가 안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도 여러분께서는 뭐 영어 재심문하고 한자 나와도 특별하게 문제는 안 됩니다. 자, 재심은 교과서를 기본으로, 그렇죠? 난이도는 무난하다. 특히 인문계열은 무난합니다. 그런데 자연계열이 문제다. 자연계열. 자연계열인데 수학이 나와, 수학이. 수학 재심문이 나오는데 난이도가 이게 올라가고 있다, 이게. 난이도가. 올해는 작년보다 난이도가 더 올라간다. 그렇게 예상됩니다. 수능 문제 4점의 2배, 그러니까 8점짜리라고 생각하면 돼, 난이도가. 수능의 8점짜리 문제,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경영, 경제, 특히 여러분들, 인문계열 친구들이요. 경영, 경제, 농생, 농경제, 소비자동, 의류, 자전. 이 친구들은 어때요?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되겠지? 철저한 수학 문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들은요, 실제로, 인문 문제를 푸는 것보다도 인문 수학을 다 같이 보는데, 경영부터 자전까지 지원 수험생들은 수학 문제를 얼마나 풀어내느냐, 거기에 당락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가야 돼요? 서울대 일반 같은 경우는요, 자기소개서나 생기문 내용들 거의 안 물어봅니다. 거의 안 물어본다. 자, 특히, 여기를 지원하시는 우리 수험생들은 수학 문제에 대해서 굉장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적인 면접도 지원과에 따라서는 직인 면접처럼 인성 및 전공 적합성도 혹시 모르니까는 최소한 여러분들 지원 동기 하나는 준비해 가야 돼. 지원 동기. 그렇죠? 이거 사실 궁금하잖아. 아마 일반이라도. 그치?
지연동기 하나는 여러분들이 멋지게 꾸며가야 돼. 어떻게? 나는 이과를 오랫동안 염원해 왔습니다. 그죠? 나는 이과를 위해서 나 3년 내내, 고등학교 3년 내내 이런 식으로 공부해 왔습니다. 그 간절함을 표시해 주기 바라. 요건 준비를 해 가야 된다. 보통 이제,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인문계부터 한번 보자. 우리 인문 쪽에. 뭐 한자 제시문, 영어하고 한자 제시문이 출제는 가능한데 재작년에 출제됐고 작년에 출제가 안 됐습니다. 작년에 출제가 안 되면서 굉히 좋은 호평을 받았다 그래. 자체 서울대학에서. 그러면 올해도 일단은 출제는 안 될 가능성도 높겠지. 높아. 근데 뭐 재작년에 영어 제시문 출제됐는데 그렇게 돕기는 어렵진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 바라고. 보통 근데 답변 시간은 30분이고 답변 준비 시간이 30분이지. 가면은 여러분들 이제 그 조기가 이제 따로 이제 쭉 이제 불러. 그래갖고 조별로 짜가지고, 그지? 여러분들 모여서 이제 30분 제거 이거 풀으라 그런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가져가는 거지.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설문지 갖고 가는 거야. 그리고 끝나고 나면 어떻게? 이건 이제 제출하고 나옵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전은 왜 45분이냐? 자전은? 이게 이제 그, 이과 친구들도 있잖아, 이과 친구들. 이과에서 인문계는 30분인데, 이제 자전이 45분인 게 이과 친구들이 자전을 보기 때문에 그 친구들, 이과는 45분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면접시간은 15분. 15분 안에 이제 시작되는데, 보통 이제 추가 질문이 계속 나와. 한 문항에 특히 이제 그 인문, 순수하게 이제 그, 수리 쪽으로 안 보는 친구들 보면요, 인문계로 추가 질문이 보통 한 제시문에서 두 개나 세 개 정도 계속 추가 질문이 나온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 추가 질문을 대답하는 어떤 훈련 같이 병행이 좀 해야 된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수학의 범위는 이제 인문계의 친구들은요, 수학 2, 미적분, 확통 요렇게 나온다. 요게 대해서 보통 수능 문제가 이제 어려운 게 4점짜리잖아, 그렇지? 그래서 8점짜리 정도, 그 정도로 여러분 훈련을 하셔야 돼.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수능이 17일 아니냐. 17일이지, 수능이. 응? 18일 날 발표가 나와. 그죠? 발표 나오고 나서 또 이제 그 다음에, 바로 19일, 20일 날 또 논술이 있어요. 24일 날 고대 융합이 있고, 그죠? 여러분 순수하게 그러면 고대 융합이나 뭐 논술 같은 데 수학이 이제 안 물어본다며 이렇게 안 나온다고 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사실 공부할 시간이 만만치가 않아. 보통 작년에 이제 합격한 친구들 보면요, 우리 그 인문계 친구들 하루에 한 10시간씩 수학을 계속 준비를 하더라고. 오프라인 쪽에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단기간에, 그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머리는 있잖아. 서울대 일반 1단계 됐으면, 그죠?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친구도 있고,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연계열을 보자, 자연계열. 보통 답변 준비 시간 45분이고, 면접 시간이 15분인데, 수의대가 50분, 의대가 60분, 치대가 30분이야. 왜 그러면 얘네들은 따로 이제 또 인적성 시험을 보잖아, 얘네들은요. 그죠? 이쪽은 시간이 조금 걸린다, 그죠? 서울대 의대 같은 경우 작년에 이제 방 7개를 방문해야 돼. 기본적으로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수학의 범위는 여러분들 뭐 교과서 다 한 거 수투, 그치? 미적분 1, 2, 확통, 기배까지 같이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역시 난이도는 수능의 8점짜리 문제 정도, 난이도 상당히 없다. 여러분 특히 여러분 자연계열은요, 물화생지 당연히 있지만은 수학이 당락을 결정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재작년에 서울대 학과장이 바뀌었습니다. 아마 서울대 학과장이 저 강명주 교수라고 이 양반으로 바뀌었어, 재작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검색해봐. 이 양반이 학과장인데, 이 양반이 바뀌면서 이 양반 스타일로 가면서 조금씩 난이도가 어려워. 실제로 그러더라고. 올해 더 어렵게 나겠다고. 그래서 자연계 친구들은 수학을 얼마나 풀어내는가, 거기에 당락을 결정합니다. 결국 무슨 얘기야? 이거 본고사처럼 간다는 얘기지. 그래서 철저하게 자연계 친구들은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참조로 이제 그, 저희가 수학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이분하고 상당히 친한 분입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한 분이야. 응? 같이
서울대에서 같이 이제 수업을 같이 받았고, 그죠? 현재 같이 계속해서 영적을 갖고 이제 하시는 분이 직접 강의를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장담하건대 자연계 서울대학교 자연계역 수학이 당락을 결정하는데 아마 수학에 대한 어떤 퀄리티는 저희가 수업하신 선생님이 가장 높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정보도 가장 많고, 그죠?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문제 갖고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문제가 이제 실제로 작년 기출 문제지. 작년 인문 기출 문제야, 그죠? 요거 이제 제 교재에 있는 거를 갖다가 뽑아봤습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그래서 이렇게 제시문이 나오지. 제시문이 나오고 제시문 난이도는 어렵지가 않지. 봐봐, 쉽잖아. 그냥 눈만 있으면 읽어. 근데 뭐가 힘들어? 근데 제시문 물음에 답하시오 그렇지. 그치? 사회 기출 문제 나오고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이런 문제들 나올 때 추가 질문하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야. 이게 해설은 제 교재에 있는 해설입니다. 그치? 이게 정답은 아니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별로 없어. 어떻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해. 그냥 저희는 실제로 학생들이 이렇게는 얘기를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표본이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추가 질문들, 그죠? 계속 봐봐, 추가 질문 나오기 얼마나 좋냐. 본인이 지지하는 입장 그러면 계속해서 어떠니? 반대 의견 얘기하고, 그지? 그런 식으로 가면서 결국은 두 번, 세 번 그렇게 간다. 그 다음에 요 친구들 이제 수학이 나오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제, 경영, 농생대, 소비자 쪽 이런 친구들은 이제 수학의 문제를 풀어내야 돼. 작년에 세문항 했지, 그치? 질문 하나 나오고, 그치? 해설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치? 요거는 이제 우리 저희가 오픈해서 같이 수업하시는 이제 우리 박사님께서 이제 해설에 달아놓은 거지, 이게. 응? 또 요런 난이도,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계열이 나오죠. 자연계열 이제 잠깐 좀 보자. 2년간 이제 난이도가 수학 난이도예요, 여러분들. 수학.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계 친구들은요, 수학이나 본고사라고 생각을 해. 그렇게 준비를 해야 돼. 그 다음에 너 서울대학교 논술이 없어졌잖아, 3년 전에. 없어지면서, 그러면서 학과장 같이 바뀐 거야. 여자 학과장에서 이제 강명규 교수를 바뀌면서 수학의 난이도가 점점 세지고, 이걸 풀어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수학에 대해서 상당히 준비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당락이 이거다. 그 다음, 공학계열에서는 미적분이 필수, 경우의 수를 포함해서 확률 실제 변동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특히 뭐, 뻔하지. 뭐, 미적분하고 확률 아니야. 이 부분, 그지? 미적분, 확률 부분, 그지? 이 부분 특히 확통. 이 부분 굉장히 여러분이 열심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또, 단순 계산형 문제보다, 이거는 뭐,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누구나. 그죠? 기본 개념 위주에. 그지? 왜? 왜? 아, 추가 질문 해야 될 거 아니야. 추가 질문 계속해서, 그지? 그러니까 수능의 접근법하고는 좀 틀린 거지. 수능 문제하는 데 추론과 논증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죠? 사실 여기는 제가 이제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된다는데, 실제로 집중력 갖고 한 4일 정도, 보통 우리 그 수리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문적으로 하시는 우리 박사님께서 한 30시간 정도 하면 된다 그러더라고. 4일에 30시간. 그 정도 계속 훈련하면 어느 정도는 만들 수 있지 않냐. 여러분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능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수능하고 다른 어떤 접근 방법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련된 유형들을 계속해서 꾸준히 한번 열심히 하시면은 여러분 좋은 점수 나올 수가 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마무리 해볼까? 요거는 저희가 이제 그 강좌고, 자,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서울대 일반. 일단 여러분들, 2배수를 합격하신 여러분들, 이제 어때요? 무슨 수를 써도 가야 될 거 아니야. 지금 2배수면 고지가 다 왔어. 지금 서울대부터 가문의 영광이다. 가문의 영광이야, 여러분들. 그냥 쏟아보야 돼, 여러분들, 이제. 어떤 학부모가 그 얘기 하더라고. 아, 이때 쏟아본 거는 이제, 곧 있으면 여러분들 설날이야. 여러분 서울대 가봐. 그지? 정말 그 여러분 세뱃돈으로 2 이상 나와. 그 정도로 요새 서울대가 굉장히 힘들다. 여러분들께서 어때요? 2배수 합격했단 말이에요. 고지가 저기 있어.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어때요? 수능이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최선을 다하셔야 돼. 그렇죠? 특히 여러분들 인문계 학생들, 수학을 보는 인문계 학생들, 또 자연계 학생들은
수학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문화적인 선택인데 난이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 수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거의 80% 이상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외 학생들, 수학을 안 보는 인문계 친구들 추가 질문, 그죠? 추가 질문 쪽으로 많이 훈련하시기 바라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 때 교수가 좋아하냐면, 추가 질문 할 때 여러분들께서요, 주변에 우리 시사적인 것들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있는 핵심 용어들 추가 질문에 한두 마디 써봐. 교수가 굉장히 좋아해. 그런 면에서 여러분 시사적인 거, 시사적인 면에서도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보통 이제 특목고 친구들 보면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보통 한 반에 한 4명 정도 있더라고, 일반이. 그럼 걔네들끼리 모아가지고 계속 신문 갖고 하루에 하나씩 계속 토론하더라고. 뭐 그런 거 굉장히 좋죠. 토론을 하다 보면 어때요? 면접 때도 생각이 날 거 아니야, 지각하니까. 여러분들 시사적인 문제는요,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제 강의들은 이때부터 시사적인 게 관심을 갖고, 여러분 압박감 갖고 공부하면 어떻게 되겠어? 시험장에 생각이 안 나. 서울대학교 일반에서 시사적인 문제는 이렇게 가세요. 따로 단독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요. 우리 고려대학교처럼 그 시사적인 문제가 어떤 문제로 구성되는 건 아니야. 응?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가야 돼? 추가 질문 나올 때 나는 사회 일반적인 현상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 느낌만 주면 돼. 그러면서 여기에 나오는 시사적인 거 핵심 용어들, 그죠? 관련된 용어들 그런 걸 갖다 쓰란 말이야. 그랬을 때 차별화되는 거야. 시사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은 용도는 그겁니다. 자,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서울대학교 일반을 준비해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한테 제 오랜 경험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하면 다른 친구보다 차별화가 될 수 있는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마 여기에 대해서 유념하시면서 반복하시면 반드시 우리 가문의 영광, 우리 서울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예, 감사합니다.